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코인 투자 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들에게 7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 성공담에 넘어간 피해자는 대학생과 주부, 그리고 노인들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 SNS 오픈 채팅방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라고 기뻐하며 1억 3천만 원이 입금된 인증샷을 올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며 1억 6천만 원의 수익금을 자랑합니다. 코인 투자에 성공한 척한 이들은 바로 사기 일당의 바람잡이들이었습니다. 사기 조직의 관리팀장이던 A씨 등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SNS 오픈 채팅방에서 일명 투자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무작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람들을 채팅방에 초대한 뒤 전문가 행사를 하며 35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 등을 보여주고 처음 소액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하루 이틀 만에 3, 4배의 수익 화면을 보여줘 안심시켰습니다. 전문가를 믿고 큰 돈을 벌었다는 바람잡이의 역할도 한몫을 했습니다. 1인 다역을 하며 허위의 수익 투자를 유도했고 피해자들에게 처음에는 시험삼아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게 한 후 약속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투자로 믿을 수밖에. 거액의 투자금을 인출하려 하면 세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입금하게 했고 이후 강제로 회원 탈퇴시킨 뒤 잠적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30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70억 원, 1인당 많게는 2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노후자금을 날린 노인, 재테크를 위해 코인을 처음 접한 대학생과 주부들이었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나중에 1억 이상의 숫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출금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세금 부분을 내야 된다, 20%에 대한 2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입금을 해줘야 된다. 현금 서비스도 받고 지인 돈도 빌려가지고 2천만 원을 또 입금을 했는데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16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조직 총책 등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있는 1명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